네, 오늘은 비료주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모셨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희섭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오늘은 뭐 일단 비료주를 준비를 하셨는데 이유가 뭐 아무래도 장마 때문인가요? 네, 장마철은 지났는데 장마철에는 비가 안 오더니 지금 비가 더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장마철에는 오늘 아침에도 지금도 비가 오고 있나요? 장마철에 또 기상청이 엄청 욕을 먹었잖아요. 그거 300에서 500mm 온다 그랬는데 30mm인 것 같아요. 장마철에 비가 그래서 우산을 엄청 주면 우산이 안 팔렸잖아요. 근데 사실 이때가 장마철이기도 해요. 네. 사실은. 아 그런가요? 장마철이 네. 원래 그 여름 폭염 전에 오잖아요. 그때도 한번 있고 사실 요맘때가 네. 이제 지금은 장마 지금은 이제 태풍이 오는 계절이죠. 가을 장마가 딱 시작을 하는 시기거든요. 네. 아 그래서 결국 여름 장마철에는 비가 하나도 안 와가지고 아, 물론 지역별로 차이는 있었지만 근데 그래서 그 기상청은 예보를 예보보다는 중계를 잘하는 것만도 굉장히 칭찬을 받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어쨌든 지금 근데 어쨌든 뭐 조심하는 게 좋겠죠. 지금은 또 바뀌었더라고요. 댓글을 보니까 지금 뭐 기상청이 분명히 비 많이 온다고 했다고 준비하라고 했다고 또 이러는데 그게 같은 사람인지 그 시기에 보이스를 내는 사람이 다른 건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뭐 IP가 이제 그 실명화가 안 됐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지금은 네, 또 뭐 기상청은 굉장히 뭐 오늘 처음 장마철 수해주랑 가뭄 수해주를 짚을 텐데 제가 얼마 전에 이 미드를 봤는데. 어떤 이제 주식을 거래하는 분이 장마가 온다 이렇게 뉴스가 나오니까 바로 장마 수혜주 매수해 이렇게 말을 하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네. 오늘 이게 딱 생각이 났는데 장마철 수혜주, 가뭄 수혜주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 어떤 수혜주들이 있습니까? 아 그런 미드가 있나요? 네. 소개 좀 해주세요. 나중에. 네, 제가 재밌을 그건 개인적으로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네. 그 일단 장마철 수혜주냐 가뭄 수혜주냐 비료주가 그거를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장마철에 지금 일단 태풍 오마이스가 와서 지금 부산 지역은 난리가 났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자동차가 아예 그 차 지붕까지 잠겨서 둥둥 떠내려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시장은 지금 다 잠겨가지고 다 버려야 될 상황이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런 피해도 큰데 농가도 피해가 큰 거죠. 수해로 인해서 이제 병충해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물에 다 잠기면 이제 병충해가 많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농약이 필요합니다. 병충해 예방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수해를 복구할 때 농경지가 망가졌기 때문에 다시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어야 돼서 비료가 필요해요. 그래서 비료 기업은 보통 농약하고 비료를 다 만듭니다. 그래서 병충해 예방으로 농약이 필요하고 수해 복구 과정에서 비료가 필요하고 두 가지가 수혜주예요. 그리고 지금 원래 그 고온 다습한 지금 환경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벼에 도열병이 발생해요. 도열. 도열이 뭐냐면 열처럼 불타오른다. 가끔 우리 풀 보면은 풀에 구멍이 뻥뻥 뚫려 있거나 아니면은 불에 불을 붙인 듯이 확 타오른 거 있잖아요. 초록색 풀인데 가운데 막 갈색으로 막 퍽퍽퍽 터져 있는 풀들 있죠. 그게 도열병에 걸린 거예요. 근데 이게 장마 기간에는 왜 걸리냐면 벼에 규산질 비료 흡수량이 축소가 돼요. 그리고 질소질 비료 흡수량은 증대가 돼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시죠? 규산질 비료 흡수량이 축소가 되면 왜 안 좋냐면 벼는 원래 규산질 비료를 먹으면 규산을 흡수하게 돼요. 기호가 SiO2네요. 이걸 흡수하면 줄기랑 잎이 뻣뻣해져서 탄탄해져요. 바람에 쓰러지지 않겠죠. 바람에 쓰러지지 않고 햇빛을 골고루 흡수하게 돼요. 그래서 탄소 동화작용이 원활하게 된대요. 화학 시간인가요? 자, 그러니까요. 그래서 벼의 발육이 탄탄해진다 이거예요. 근데 장마철이라던가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규산질 비료 흡수량이 축소되기 때문에 아까 규산을 흡수했을 때 장점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반대로 되겠죠. 줄기와 잎이 빳빳하지 않고 흐물흐물거리고 바람에 쓰러져 버리고, 그렇죠? 탄소 동화작용이 안 일어나서 벼의 발육이 안 돼 버리고 그러면 가을에 추수할 때 제대로 된 쌀이 나오는 벼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그게 장점이 있고 규산을 흡수하면 벼의 질소 과다를 그 흡수 방지를 한다. 아까 질소질 비료 흡수량은 장마철에 증대가 된다고 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질소를 과다 흡수를 해버리면은 벼가 또 발육이 안 돼요. 그리고 이 규산의 규화세포를 형성하게 해서 규산을 했을 경우에 도열병 발생이 80%에서 90% 감소한대요. 그래서 장마철에 이 질산 흡수가 안 되게 되면
예, 안 좋은 현상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장마철이 지나고 나서 농부가 딱 봤는데 도열병이 발생돼가지고 벼 줄기에 초록색에 전부 다 갈색 불타는 흔적이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장마철 수혜주로 비료주가 장마철 아니면 태풍이 왔다 이러면 뜨는 거예요. 일단 지금 심리적인 걸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뭄 수혜주기도 해요. 장마철 수혜주 VS 제가 가뭄 수혜주 했잖아요. 아니 얘는 그럼 장마철에도 수혜를 하는데 왜 가뭄에도 수혜주야? 장마철이랑 가뭄은 반대되는 개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양쪽이 다 움직여요, 비료주는. 그래서 왜 그럴까? 아니 장마철에 비 많이 온다고 그러면 비료주는 오르는데 가뭄에는 비가 안 오는데 왜 비료주는 또 올라? 가뭄도 마찬가지예요. 가뭄이 일어나면은 또 농사를 못 지어요. 그러면 농작물 공급이 축소가 돼요. 그럼 이제 농부들이 이제 농가 수확량을 증대시켜야 되기 때문에 비료를 또 많이 써요. 그러니까 가뭄 수혜주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장마철이든 가뭄이든 반대되는 개념인데 장마철 가뭄 둘 다 수혜주예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비료주는 뭐다? 장마철 플러스 가뭄은 기상이변 수혜주인 거예요. 장마철 수혜주, 가뭄 수혜주가 맞붙는 게 아니라 기상이변이 일어나면 농작을 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방어를 하치기 위해서 농약이나 비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비료 업체들은 장마철이나 가뭄에 다 움직인다. 심리적으로. 그렇다면 소장님, 일단 저희는 비료주만 짚고 왔는데 장마철에 비료주 말고 또 어떤 주들이 좀 움직이나요? 아, 그거요? 네. 그거는 뭐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네. 뭐 게임주가 움직이겠죠. 게임주. 게임주요? 게임주가 크게 움직이나요, 장마철 평소에? 폭염 수혜주입니다. 네, 집에 있으니까요. 맞죠? 네, 그렇게까지도 나갈 수 있고 뭐 농기계 관련주도 나갈 수 그렇죠. 있고 뭐 보니까는 돼지열병도 네. 일단 뭐 장마가 오면은 다시 한번 나빠질 뭐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나오던데 아이디어는 그거는 뭐 낼 수 있죠. 그렇다면은 비료주가 일단은 뭐 가뭄 수혜주 그리고 장마 수혜주로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비료주에게 안 좋은 모멘텀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게임까지 나간 거는 너무 확대돼서 저 멀리 있잖아요. 같아요. 그래서 네. 거기까지 가려면은 일단 뭐 게임은 뭐 게임 신작이 나오거나 이런 게 직접적인 거고 실질적인 수요가 나오는 부분을 짚어야겠죠. 비료주가 실질적으로 바로 탄력 있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장마철이나 가뭄에는. 일단 그래서 비료 소비 촉발하는 게 이제 기상 이변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가장 촉발하는 건 이제 엘니뇨. 엘니뇨를 공부해야 돼. 엘니뇨. 엘니뇨가 동태평양 해역 월 평균 해수면 온도가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0.5도씨 이상 높은 상태가 엘니뇨고 반대가 라니냐예요. 그 라니냐가 오면은 전체 지구가 차가워지고 엘니뇨가 오면 전체 지구가 따뜻해져요. 근데 엘니뇨가 발생되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강수량이 적은 지역에는 갑자기 비가 와서 홍수가 나버리고 강수량이 많은 지역에는 느닷없이 가뭄이 발생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완전 반대로 이 기상이변이 일어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엘니뇨발로 가뭄이나 홍수가 일어나면 곡물 수확량이 완전 감소를 해버려요. 그래서 곡물 수확량이 감소를 하면 곡물 가격이 급등을 하겠죠. 그럼 이제 곡물 가격이 급등하면 어떻게 되냐면 농부들이 곡물 가격 급등했네? 빨리 곡물 생산해서 팔아야 해서 이득 챙겨야겠다. 그래서 열심히 농약 비료를 사요. 그래서 비료주가 오르는 거예요. 이게. 이 알고리즘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과도한 기상이변이 일어나면 비료주가 또 악재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위에 설명드린 건 뭐냐면 워낙에 이렇게 알고리즘으로 되어 있어서 계속 주시장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테마주처럼 돼버렸어. 지금 우리나라 비료주는 테마주처럼 돼버려서 그냥 그 장마철 가뭄 소식이 나오자마자 그냥 반응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말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이게 과도하게 장마철 수혜주나 가뭄 수혜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비료주가. 근데 장마가 너무 심하거나 가뭄이 너무 심해버리면 실질적으로는 안 좋아요. 물론 심리적으로는 테마 형성돼서 주식시장에서 움직일 수가 있는데 실질적인 실적으로 이제 실적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과도한 기상이변이 벌어지면은 시비를 못해 시비. 시비가 넘으면 시비를 건다는 게 아니라 시비가 땅에 뿌리는 거예요. 시비가. 비가 안 오면 비료를 못 뿌려요. 비료 기업에 비료를 주문해서 샀는데 못 뿌려요. 왜냐하면 비가 와야 되는데 아니, 비가 와야죠. 비료를 뿌렸는데 비가 와서 비료를 녹여가지고 땅에 흡수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비료가 없으면 비가 없으면 비료를 시비를 뿌리질 않아요. 그냥 그 뿌리면 흡수가 안 되고 다 버려버려, 날아가 버리니까. 그리고 가뭄 시, 그렇죠. 가뭄 시 땅 속에 못 녹아가고, 그리고 비가 너무 많이 와도 안 돼요.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어떻게 되냐면, 다 쓸려 내려가 버려요, 비료가. 그 땅에서. 그러니까 그 자박자박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뭐 그
청국장 같은 거 끓일 때 뭐 자박자박 끓인다고 자박자박 와야 되거든요. 비료가 그 땅에 흡수가 되려면. 그러니까 너무 심한 홍수나 너무 심한 가뭄은 또 비료적이 안 좋은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인 거랑 나눠 생각해야 돼. 실질적인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 알고리즘을 알리기 위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 주식시장에서는 네. 그냥 테마로 또 뭐 급등할 수도 있어요. 심한 오히려 작년처럼 막 장마가 50몇일 돼서 실질적으로는 시비를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에서는 심리기 때문에 장마철이 지속이 되니까 경농 같은 게 급등을 했었던 적도 있어요. 2020년 8월 달에 보세요. 경농은 남해학 다 급등해가지고 8월 10일 날 19,800원을 찍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구나. 일단 뭐 비료주 같은 경우에는 또 여러 가지 또 테마들이 묶여 있지 않습니까? 네, 테마가 여러 가지 묶였어요. 또 이게 대북 테마로 묶여 있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두 가지 큰 줄기가 있는 거야. 앞에서 설명드리는 건 뭐죠? 앞에서 설명드린 건 뭐죠? 비료주가 뜨는 근본적인 원인은 뭐예요? 원인은 요인은 비료주가 뜨는 거는 농작물 재배가 잘 안 됐을 때 다시 밭이나 논을 가꾸고 싶을 때 필요한 거죠. 그게 기상 이변 때문에 찾아오. 오면은 비료주가 뜨는 그 알고리즘이고요. 그 다음에는 대북 테마. 왜 자꾸 북한 얘기가 나오면 비료주가 뜰까 의아해하는 분이 많잖아요. 지금 북한의 양묘장 현대화 사업이라고 우리나라가 같이 이거를 도와주고 있는데 양묘장이 뭐냐면 이제 묘목 나무를 생산 가능한 산림을 가꾸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산림도 그렇고 논밭도 그렇고. 북한은 관리가 안 돼 있어가지고 땅이 다 썩었어요. 이게 나무가 제대로 자랄 수가 없고 풀이 제대로 자랄 수가 없고 벼가 제대로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는 비옥한 그 토지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양묘장 현대화 사업에 그 우리나라가 지금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북한의 산림병 해충 방제 사업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산림병이 계속 뭐 심해져가지고 소나무들이 다 죽었는데 그걸 막 우리나라처럼 드론을 띄워서 뿌리고 이럴 인력이나 비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양묘장 현대화 사업에는 비료가 필요하고 그래서 비료 관련주가 거기 엮인 거고 산림병 해충 방제 쪽에는 농약이 엮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비료나 농약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통일된 개념인데 거기서 이제 기상이변에 따른 거냐 아니면 대북 지원에 따른 거냐에 따라서 비료주가 움직이는 그 시기나 이런 게 틀린 거죠. 이슈에 따라서. 그렇다면은 소장님, 저희 좀 정리를 좀 해보고 가도록 하죠. 일단 비료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그러면 상황을 좀 가정을 해서 주가 흐름을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만약에 장마로 인해서 너무 피해가 커진다면은 비료주가 어떻게 좀 움직이게 될까요? 일단 테마로 강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그거 안 따지겠죠. 아까 뭐 비료를 시비를 못하면 비료를 만약 정확히 따지자면 이거잖아요. 비료를 사놨는데 시비를 못하면 새롭게 비료를 주문할 필요가 없을 거 아니에요, 농가에서. 농가의 창고에 비료가 이미 주문한 상태로 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오거나 가뭄이 너무 심해가지고 비료를 땅에 뿌려도 효과가 없으면 비료를 농부가 안 뿌릴 거란 말이에요. 그럼 창고에 비료가 쌓여 있잖아요. 그럼 신규 주문이 안 들어가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처럼 막 장마가 50일, 막 60일 돼가지고 이 이슈가 계속 언론에 막 비료주 막 계속 나와요. 어뷰징 기사가. 그러면 이제 그 주가는 그냥 일단 단기적으로 실적이고 뭐고 그 알고리즘 상관없이 그냥 올라요. 치고 올라요. 그리고 딱 이성을 찾고 보니까 아닌 거죠. 그럼 그때 이제 너무 많이 올랐으면 이제 급락이 나오는 거죠. 기본적인 논리는 그 얘기 드렸죠. 기상이변 때문에 땅이 안 좋아서 제대로 농작물을 재배를 못했어요. 네. 그럼 공급이 축소가 되죠. 그럼 농작물 가격이 오르죠. 그럼 농작물 가격이 오르면 농부 입장에서는 빨리 재배를 해서 팔고 싶죠. 이 가격으로. 곡물가가 오르면. 그러면 비료 농약을 쓴다. 그래서 비료주가 오르는 알고리즘이고 테마로 오르는 그 부분은 그 어떤 알고리즘에 의한 실적 반영보다는 훨씬 빠르게 움직이고 빠르게 죽는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테마로 엮여 있기 때문에 빨리 들어갔다 빨리 나오고 이런 거밖에 되지가 않아요. 사실 실적 보고 중장기로 투자하기는 비료주는 이미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이미 수급 자체가 그렇게 형성되어 있어요. 그런 거를 노리는 수급 사람들 위주로 형성되어 버렸기 때문에 네. 그런 거는 좀 단기적으로 좀 너무 많이 오르면 팔아야죠. 그러면은 지금 비료주가 안 올랐기 때문에 가져온 거예요. 안 올랐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기업 보고 계세요? 지금 일단 오늘은 경농을 가져왔는데요. 경농. 경농은 여러 가지가 다 있어요. 종자 사업도 하고요. 비료 사업도 하고요. 작물 보호제 사업도 하고 친환경 자재 사업, 관수 자재, 그리고 천적 곤충도 만들고요. 수확 후에 관리 자재 사업까지 다 해요. 근데 이게 여기에 보면은
자회사에 조비회가 있거든요. 조비? 조비. 조비가 또 유명한 회사잖아요. 조비가 그렇죠. 있는데 조비는 비료 전문 회사예요. 그리고 이게 동호그룹이거든요. 조비가. 동호그룹이라는 그룹사 안에 조비가 있고 그리고 경농이 있고 뭐 밑에 뭐 다 있어요. 저기 타프레시 무슨 글로벌 아그로 동호시드 종호 육모가 있거든요. 동호시드는 그 노무바이오처럼 종자 사업하는 기업이고 그다음에 비료 전문 아까 조비 나왔고 작물의 방제 사업하는 글로벌 아그로가 있어요. 그리고 타프레시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이제 신선도를 유지해 주는 이게 뭐 그것도 만들어요. 이 그 우리 압축팩 있죠. 타프레시가 압축팩도 만들고 그리고 토마토나 뭐 이런 토마토도 채소잖아요. 채소나 과일이나 이런 거 신선도 유지해 주는 어떤 자재나 이런 물품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 경농이 아까 말한 그 7월 달에서 8월 달에 많이 발생하는 그 벼에 해당 벼의 그 병들 그거를 해결해 주는 뭐 물품들을 다 갖고 있죠. 그래서 아까 전에는 도열병을 얘기했는데 또 뭐가 일어났냐면 아까 말했죠. 아까 질산이 많이 원래 들어 규산이죠. 규산. 규산을 많이 흡수해야 줄기랑 잎이 빳빳하게 생육이 된다고 했죠. 근데 장마철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규산질 비료 흡수량이 축소돼 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줄기랑 잎이 빳빳한 게 아니라 흐물흐물해져요. 바로 그게 물음병입니다. 물음병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이 경농에서 만든 게 뭐가 있냐면 물음병을 해소해주는 물음맨다가 있어요. 이게 장마 후에 다시 이제 우리 고온기가 또 찾아오거든요. 그러면 다습한 가운데 고온이 생겨버리면 고온 다습한 환경이 돼버려요. 그러면 이제 더 물러져요. 벼들은. 그래서 이제 물음병 전문 약재를 이 뿌려야 되는데 이 유상수화제라는 특화 제형 기술을 썼거든요. 이게 뭐냐면 기존에 있던 것보다 입자가 굉장히 작아요. 입자가 작으면 장점이 뭐냐면 벼에 뿌렸을 때 입자가 작으니까 더 벼에 골고루 흡수가 될 수가 있어요. 입자가 큰 것보다. 그리고 항공 방제가 가능해요. 이게 장점이 뭐냐면 요즘에 이제 드론 기술이 발달돼서 농업 드론도 굉장히 발달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드론을 가지고 항공에서 이거를 뿌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농약에 사람도 노출이 안 되고 드론으로 해결되니까 훨씬 더 빨리 많은 그 노력, 적은 노력을 들여서 많이 뿌릴 수가 있는 거죠. 기술이 굉장히 발전했네요. 기술이 계속 농업은 뭐 옛날 기업이고 이럴 것 같은데 아니에요. 지금 대동 같은 옛날의 대동공업, 그 농기계 만드는 업체도 보면 농기계 트랙터 이런 게 다 수소 트랙터, 무슨 전기 트랙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이 농업에도 다 접목이 되면서 농사 짓는 현장도 젊은 세대들, MZ세대들도 많이 들어가고 신기술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새롭게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경농이 특히 이 앞서가고 있는 거죠. 경농은 벌써 그 재벌 3세라고 하죠. 지금 이 동호그룹에서 경농의 그 경농하고 조비에 사장을 앉혔는데 다 사장이 지금 굉장히 젊은 30대 그 딸하고 아들로 바뀌었어요. 그 뉴스 검색해 보세요. 되게 순수하게 생겼더라고. 얼굴 외모는 되게 순수하게 생겼는데 네. 정말 약간 친구 같은 얼굴이에요. 네. 그러니까 젊은 CEO로 지금 다 바꾼 데다가 물론 그걸 후계 작업을 미리 하는 걸 수도 있는데 젊은 CEO, 30대 남녀 CEO로 다 바꿨고 거기다 이런 드론 방제가 가능한 이런 약품도 개발을 하고 있고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 그 장마가 지금 계속 지속이 되거나 농가 피해가 발생됐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 또 올라올 수가 있고 또 아까 북한 쪽도 지금 약간 살아나는 거 있잖아요. 맞아요. 뭐 대북 통신선 다시 연결이 안 됐다는 소식도 있는데 어쨌든 뭐 형식적으로나마 다시 대북 통신선을 해놨잖아요. 뭐 물론 뭐 이런 대북 쪽에 대해서 되게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북한을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 많은데 싫어하시든 말든 그거잖아요. 일단 우리는 이율 배반적으로 수익이 되면은 어떤 이슈든 내가 싫어하든 이슈든 이용해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맞죠? 이용해 먹으면 됐잖아요. 나는 수익만 챙기면 되잖아요. 주식시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한다면 대북 이슈를 활용할 수도 있다, 이거. 그러면은 수익 부분을 짚어주셔서 사실 이런 테마주라고 불리는 것들은 사실은 가장 대응하기 어려우면서도 좀 쉽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은 소장님께서는 이 기업을 뭐 어느 정도의 단기 트레이딩으로 보시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실적이 안 되면 그냥 완전 그냥 테마면 좀 그렇잖아요. 위험성이 높잖아요. 근데 경농은 실적이 되잖아요. 실적이. 실적이 지금 완전 턴어라운드 됐어요. 지금 보세요. 지금 작년 3분기랑 4분기에 이게 영업 적자가 났었어요. 이 회사가. 근데 올해 3월 달부터 다시 이제 달리기 시작하거든요. 이 회사가. 그리고 지금 2019년에 조금 안 좋았는데 2020년에 좋아졌어요. 2020년에 좋아졌고 그러니까 이게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막 이게 막
막 이 전부 매출액이고 영업이고 막 재무제표가 시뻘겋고 이런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뭐 남해화학이나 경농 같은 기업은 완전 테마주 그런 스타일은 또 아니에요. 그래서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거 보세요. 남해화학이나 경농의 주가를 보면은 그렇게 테마주라고 하지만 이게 월봉이거든요. 월봉 보면은 꾸준히 그래도 계단식으로 어쨌든 올라갔잖아요. 이게 맞죠? 남해화학이나 경농이 그렇게 테마로 시달린다고 하더라도 계단식으로 상승했다는 거는 실적이 매년 올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완전 테마로 막 치고 빠지고 막 너무 머리 아파서 나는 아예 안 하겠다 이런 건 아니고 재무제표 실적이 돼요. 실적이 되는 상태에서 이런 테마를 이용할 수 있는 단기, 주식이라 이런 거를 또 선호하시는 분은 또 이용하실 법해요. 단기 트레이딩으로만 뭐 활용할 기업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지금 보시면 경농도 양봉 알겠습니다. 나온 게 예, 7개월 연속 양봉이 나왔었고요. 남해학도 보면은 5개월 연속 양봉이 나왔었어요. 연속으로. 그러니까 이런 계단식 상승하는 것들은 뭐 테마로 저렇게 5개월, 7개월을 끌고 갈 수는 없어요. 단순 테마로는. 그러니까 실적이 바탕이 되거나 어떤 미래의 그런 비전이 있기 때문에 저런 중장기 수급까지 같이 들어왔다는 지금 반증이죠, 이게. 네, 알겠습니다. 중간중간에 테마는 잘 이용해서 잘 활용해서 단타를 하시고 중장기적인 것도 흐름이 괜찮기 때문에 뭐 포트폴리오의 뭐 일정 부분은 해도 좀 무리는 안 간다. 비료주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이 시기적절한 주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신소장의 시그널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까지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희서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